명수품. 볼게요. 2020년 고1 3월 모의고사 33번 진도 나가겠습니다. 알겠죠? 33번 진도 나갈게요. 보면은 모티베이션부터 체크 좀 하자. 알겠지? 전부 다 모티베이션이 뜻이 뭐냐 재현아? 동기 주는 거. 그러니까 동기 부여제 맞지? 동기 부여는 주어네요. 맞죠? 동기 부여는 뭐 한다? May come 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맞죠? From several sources에서 source는 우리 근원 또는 원천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여러 가지 근원으로부터라고 돼 있죠. 맞죠? 자, 여기서 현관판 체크를 좀 해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모티베이션이에요. 알겠죠? 이 모티베이션이 이 글에서의 뭐냐? 핵심 소재입니다. 알겠죠? 이 글에서의 핵심 소재가 뭐다? 모티베이션이다. 알겠지?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 여기서 볼게. 보면 It may be the respect 돼 있는데 I give every student 돼 있는데 여기서 respect는 당연히 존경을 말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것은 될지도 모른다. 어떤 존경이 말이죠. 주어가 is이고요. 동사가 비동사고 그 다음에 얘가 뭔데? 보어지. 맞지? 보어는 c라고 쓸게요. 주어 동사 보어인데 그 다음에 I give every student 나왔으니까는 주어 동사 다 나올 거 나오고 다시 주어 동사 나올 때는 꾸며주는 문장이라고 접속사 파트에서 몇 번 설명했었죠. 맞죠?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는 구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뭘 꾸며준다? 리스펙트를 꾸며준다. 즉 요 사이에는 뭐가 돼 있다?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다. 맞죠? 얘기했던 거죠. 그것은 뭐가 될 수 있다고?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존경이 맞지? 뭐가? 내가 주는 모든 학생들에게 돼 있죠. 자, 질문 재현아, 여기 이시 가리키는 게 뭐지? 그게 뭔데? 저거 어? 그렇죠. 모티베이션이죠. 동기부여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존경이. 그러니까 존경하는 것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맞나 소환아? 이해가나 소환아? 그 다음 봐봐. The daily greeting 돼 있는데 원래 원형이 뭐냐? greet 이게 뜻이 뭐냐면 인사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greeting이 뜻이 뭐냐면 인사가 돼요. 인사가. 알겠지? 그래서 여기 있으면 매일매일 인사하는 것이라고 해서 밑줄을 좀 칠게. 첫 번째 respect에 밑줄 쳐놓으세요. 두 번째는 어디냐? daily greeting에 밑줄 쳐놓으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는 어디냐? the undivided attention에 밑줄 쳐넣으세요. 그 다음에는 어디냐? pet에 밑줄 쳐넣으세요. 그 다음에 accepting smile 밑줄 쳐넣으세요. 자,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보어입니다. 알겠죠? 첫 번째 보어가 뭐였냐? 자, 이거 1번이죠. 첫 번째. 첫 번째 보어가 뭐였냐면 respect였어요. respect. 됐나?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어가 뭐냐면 daily greeting이에요. 알겠죠? 어? 어? 화면이 왜 갑자기 안 나오지? 지금 방금 나간 거야? 뜰 거야. daily greeting에 2번 체크해 놓으세요. 첫 번째 보어가 respect였고 두 번째 보어가 daily greeting이죠. 나와라. 나와라. 안 나오나? 어, 나왔다. 두 번째가 데일리 그리팅이죠. 맞죠?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뭐냐면 보호가 요거예요. The undivided attention. 여기서 undivided는 체크 좀 해놓자. undivided는 원래 divide가 나누다 라는 뜻이에요. 원래 divide가. 그래서 undivided는 나누지 않는 거지. on이 붙으면 on이 붙으면 반대 의미니까 맞죠? 반대 의미를 가지니까 그래서 undivided 하면은 어떻게 되냐? 나누어지지 않은 이런 뜻이죠. 맞죠? 나누어지지 않은 안 나누어진 이 말이지. 나누어지지 않은 이란 뜻이죠. 요게 세 번째 보어입니다.
네 번째 보호가 뭐냐? 요거죠. 맞죠? 다섯 번째 보호가 뭐냐? 요거죠. 맞죠? 자,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연결되어 있는 병렬 구조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병렬 구조입니다. 근데 자, 여기서 또 세모 쳐놓으면 5월인데요. 5월 다음에 하나 더 나와요. 총 다섯 개가 아니라 여섯 개예요. 여섯 번째는 뭔데? I love you죠. 맞죠? 요게 여섯 번째 보호입니다. 자, 정리하면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것은 여기서 모티베이션이라고 했지, 맞지? 동기부여란 뭐도 될 수 있고 존경도 될 수 있고, 맞지? 또 뭐도 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인사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맞지? 어떤 인사인데? 꾸며주네요. 여기서부터, 맞지? 그 인사가 뭐냐면 내가 주는 어디에서? 교실 문에서, 맞지? 그 인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뭐도 될 수 있고 나누어지지 않은 집중 또는 주의일 수도 있죠. 맞죠? 언제? When, 자 이거 가로쳐 놓을게. When I listen to a student. 학생, 내가 들을 때 학생을. 그러니까 내가 학생을 들을 때 나누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이게 집중을 한 거죠. 맞죠? 산만하지 않고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누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합니까? 안 나누어졌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의가 분산되지 않은 집중과 함께, 맞지? 그게 될 수도 있고요. 존중한다는 것은 뭐 동기부여는 그게 될 수도 있고 또 뭐도 될 수 있어? A pet. 우리 pet 하면은 PET가 아니라 PAT죠. 체크해 놓으세요. 알겠죠? PAT죠. 체크해 놓으세요. 미안합니다. 여기서 pet은 우리 뜻이 뭐냐면 쓰다듬다란 뜻이에요. 쓰다듬다란 뜻은 또는 쓰다듬는 것이죠. 그래서 동기부여가 또 뭐가 될 수도 있고 쓰다듬는 것이 될 수도 있죠. 어디에? On the shoulder. 어깨를. 그러니까 네 고생한다 하면서 이렇게 툭툭 맞지? 쓰다듬어주는 거일 수도 있지. 뒤에 가로쳐 놓을게. where부터 해서 어떻게 되는데 whether the job was done or not 까지, 맞지? 그 일이 되든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맞지? 쓰다듬어 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뭐도 될 수 있고 accepting smile, 받아들이는 웃음이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죠, 맞죠? 그러니까 웃어주는 거, 맞지? 그 다음에 또 뭐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노? I love you 라고 얘기해 주는 것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 맞지? 언제? When it is most needed 해서 그것이 가장 필요로 될 때를 했지. 자, 이 문장이 정말 짜증납니다. 맞죠? 그래서 동기부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앞에 봐라. 정리할게. 자, 이 문장은 크게 그냥 뭐야? It may be the respect, the daily greeting, 그리고 the undivided attention, 그리고 pet, 그리고 accepting smile, 그리고 또는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지금. 알겠지? 그 사이에 지금 뭐야? 자세히 고려하는 것들이 나오나 안 나오나? 나오고 있을 뿐인 거야. 즉 다시 말하면 동기부여는 이렇게 내가 현관판 체크해놓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될 수 있다 없다 소화는? 될 수 있다. 됐나? 요 내려갈게요. 내려가서 계속 보면 It may be, simply be asking 돼서 여기서 it도 마찬가지야. 체크해 놓을까? 얘도 동기부여를 말합니다. 알겠죠? 동기부여를 말합니다. 이 it도 동기부여를. 그래서 동기부여는 간단하게 뭐 하는 것일 수도 있다. 또 나오지.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죠. 맞죠? 이제 주어는 it이고요. 맞죠? 동사는 be, 그 다음에 for asking. 맞지? 단순히 뭐 하는 것일 수도 있다?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How things are. 자, 어떻게 그것들이 되어가는지 집에서 말했어요. 자, how things are 에서 그거, 여기서 things는 그것들이죠.
그러니까 뭐 요즘 뭐 요즘 집에 일들 맞지? 그런 의미를 가지겠지? 요즘 집에 일들이 잘 되는지? 자, 요즘 집에 일들이 잘 되는지, 잘 있는지, 맞지?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런 걸 물어보는 거, 요즘 잘 지내? 라고 물어보는 것도 동기부여가 될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전부 다뭘 얘기하는 거냐면, 동기부여가 될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옆에다 체크를 좀 해놓을게. 어떻게? 요렇게 체크를 해놓읍시다. 알겠죠? 이 전부 다가 뭘 가리키는 거냐면, 동기부여가 될수 있는 것들이죠. 동기부여가 될수 있는 것들을 쭉 설명하고 있죠, 맞죠? 됐나요, 소원아? 소원이 이해했나요? 이해했어요? 어이, 호정이 이해했나? 재현이 이해했나? 그래서 계속 보면 for one student에서 어떤 한 학생을 위해서, 맞지? 어떤 한 학생을 위해서 뒤에 가로쳐 놓을게. considering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당연히 이 considering은 동사가 아니라 ing가 붙어서 뭐를 해주는? 이 considering 앞에 학생을 꾸며주는 현재 분사 ing입니다.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뭐 하는이라고 해석을 해주죠. 뭐 하는데? 고려하고 있는. 맞지? dropping out. 여기서 drop out이 원래 원형이죠. drop out인데 이것은 약간 자퇴하다, 낙제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drop out. 그래서 어떤 한 학생을 위해서 뭐 하고 있는, 고려하고 있는 뭐를 낙제하고 자퇴하는 것을 학교에서 맞지? 그걸 고려하고 있는 학생에게 it was a note. 그것은 뭐될수 있다? was a note에서 그것은 노트일 수 있다는 거죠. 누구로부터? From me, after one of his frequent absences이죠. 자, 지금 내가 가르치는 것들 전부 다 가르쳐 놓으세요. 아, 이거는 빼고. 여기까지. 알겠죠?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노트가 될수 있다라고 돼 있죠. 동기부여가 또 뭐가 될수 있다는 거야? 노트가 될수 있다는 거지. 근데 어떤 노트야? 나로부터. 맞지? 내가 쓴 거지, 맞지? 내가 쓴 거예요. After one of his frequent absences. 그의, 자, absence는 결석입니다. 알겠죠? 그의 frequent 하면은 빈번한이라는 뜻이죠. 그의 빈번한 결석 후에 나로부터 노트 쓴 게, 그러니까 메모를 쓴게이 사람한테는 뭐가 될수 있다? 동기부여가 될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뒤에 형광펜 체크를 해놓으세요. saying을 체크해놓으세요. 자, 이 saying은 꾸며주는 ing지, 동명사가 아닙니다. 앞에 있는 노트를 꾸며줍니다. 알겠죠? 노트를 꾸며주는데, 당연히, 현재 분사 ing고, 뭐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가질 뿐이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아, 그것은, 동기부여는 노트가 될수 있대. 나로부터 온 어떤 그의 빈번한 결석 후에. 맞지? 그 동기부여가 뭔데? 말하고 있는 노트가 뭐라고? 그가, 맞지? made, 만들었다고. my day, 나의 날들을. when I saw, 내가 봤을 때 그를 어디에서? 학교에서. 지금 여기서 my day는 뭘 말하는 거냐면, 자, 많이 쓰는 표현인데, make my day,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건 무슨 거냐면, 의미 있는 날을 만들어준 거야. 뭐 어떤 의미인지 알아둬야 돼요. 의미 있는 나를 만들어 준 것이라는 의미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만큼 나한테 지대한 영향을, 수아나, 미쳤다, 안 미쳤다? 미쳤다는 거죠, 맞지? 나한테 중요한 영향을 끼친 거지. 자, 그 다음 볼게요. He came to me. 뭐 했어요? 내가 이렇게 노트를 주니까 동기부여가 됐었고요. 그는 came, 왔어요. 누구한테? me, 나한테 with a note에서 그 노트랑 같이, 맞지? 그걸 들고 왔어. with tears, 눈물과 함께. 자, 이 눈물은 뭘 말하는 걸까요? 감동을 말하는 거죠. 맞죠? 감동받은 거죠. 그의 눈 속에 그리고 뭐 했습니까?
왔고 고마워했죠. 맞죠? 됐나요? 그리고 이제 그 자퇴할 법했던 그 사람은 뭐 했는데 졸업을 했죠. 이번 연도에 졸업할 거래. 그 다음에 여기를 현관판 체크해놓으세요. Whatever technique is used 체크해놓고 자 이거 많이 쓰는 구문인데 whatever 플러스 명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되어있죠. 맞죠? whatever 명사 주어 동사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냐면 무슨 명사든 주어가 동사하더라도 맞죠? 명사든 또는 뭐를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무슨 명사든 또는 무슨 명사를 주어가 동사하더라도 이렇게 해석해줍니다. 그 다시 말하면 무슨 기술을 사용되더라도 무슨 기술이 사용되더라도 이 말을 주지. 알겠죠? 무슨 기술이 사용되더라도 그래서 여기 이 명사 이 부분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 여기서는 명사가 없죠. 맞죠? 그냥 없이 주어만 쏙 들어갔죠. 맞죠? whatever 주어 동사만 나왔을 때는 그냥 무슨 주어가 동사하더라도 이러면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무슨 기술이 사용되더라도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무슨 기술이 사용되더라도 학생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 소원아 여기 대답에 명사 있어요? 없어요? 이 no 다음에 that 앞에 명사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럼 소원아 이거 무슨 접속사예요? 적어 넣으세요. 명사절 접속사. 접속사죠. 호정아 맞나? 호정아 명사절 접속사 that 뒤에는 완전하나 불완전하나? 완전한. 완전한 문장이었지. 맞나 재현아? 그래서 볼게. 대부분의 학생들은 알아야만 해요. 뭐를 알아야 되는데 네가 뭐 해야 된다는 것을 care 해야 된다는 것을 돌봐야 된다는 것을 about them 뭐를 그것들에 대해서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them이 뭘까를 생각을 해봅시다. 알겠죠? them이 여기서 뭘까? 동그라미 쳐 넣을래? 자 여기서 them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재현아? 여기서 them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전부 다. whatever 뭐 문장 요 문장에서 재현이, 뭐야? 한글로 설명해봐, 뭐야? 아니, 그것들에 대해서 신경 쓴다는 것을 안다며, 맞지? 뭔데, 그니까 그게? 동기부여? 수환이, 여기서 데미 가리키는 게 뭐예요? 어? 뭐라고? 잘 안 들린다. 낙제를 고려하는 사람. 자, 낙제를 고려하는 사람이 한 명인가, 여러 명인가? 어? 한 명이가 여러 명이가 여러 명이었으면 he라고 부르면 되나 안 되나? 앞에 봐.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한 명이라며. 맞지? 자, 데미 맞아 아니야? 아니지. 맞지? 데미 아니죠 지금. 여기서 데미 가리키는 건 뭘까 소원아? 뭘 데미라고 부르는 걸까 지금? 소원아, 뭐를 데미라고 부르는 걸까 지금? 뭘까? 응? 뭐 대답해 줄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데 뭘까?
재현이, 뭘까? 얘들아, 단어 찾지 마. 알겠지? 이해를 해야지. 본문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것들이 뭔지를 알아야지. 아니, 그걸 신경 쓴다고 하고, 그거를 돌본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면 어떡하노? 수환, 안 그래? 그게 뭔데? 자, whatever technique is used. 단수의 복수야. 가리키는 거 아니잖아. 대인 뭘까? 아, 이거 이 사람들아. 어이, 호정이. 눈물? 눈물? 이게 뭘까? 자, 두 가지인데요. 자, 여기서 많이 나오는데 둘 중에 하나야. 첫 번째, 아까 tears 같은 경우에 아닐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 알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 뭐 tears든 또는 뭐든 올려줄게. tears든 아까 얘기했던 absences든 맞지? 등등등 다될수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사실 그 학생들과 동기부여가 낮은 학생들 또는 동료들 또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맞죠? 이거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다는 걸그 학생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맞죠? 다시 말해서 이 댐이 가리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야? 이겁니다. 알겠어요? 이겁니다. 이해가니? 이거라니까? 그 학생들을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와서 그렇게 노트도 주고 얘기도 해줘, 맞지? 그럼 그 학생이, 그걸 받는 그 학생이 알아 몰라. 나를 신경 쓰고 있다는 거를 호정아. 알아 몰라. 자꾸 나한테 물어보고 얘기하니까, 맞지? 나를 신경 쓰고 있는 걸 알잖아. 그걸 말하는 거야. 학생들은 알고 있다고. 반드시 알고 있어. 네가 돌봐주고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그들을, 맞지? 그 학생들을. 너무 멀리 가요, 여러분들. 바로 앞에 있는데. 다 바로 앞에 있는데 너무 멀리 갔어. 그래서, 하지만, 체크하십시오. 하지만, 그 걱정은, 맞지? 그 걱정은, must be,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genuine 돼 있는데, genuine 뜻이, 어떤 거예요? 진정한, 또는, 진짜의, 라는 뜻이죠. 맞죠? 여기가 진실된이라는 의미입니다. 진실되어야만 한다 이 말이죠. 그 걱정이라는 것이 진실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왜? 짝대기 돼 있고 그 다음 뭐 있지? 학생들. 아까 그 위에 있는 그 학생들이지 맞지? 학생들은 속을 수 없다 이 말이죠. fool 원래 원형이 뭐야? FOOL이죠. 속이다예요. 맞죠? 속이다인데 학생들은 속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진실되어야 된다 이 말이지. 이해 가나요? 됐나요? 요거 뭐냐 우리 진도 좀 나가고 뒤에 검사 다시 하겠습니다. 해서 제대로 할수 있는지는 알겠지? 체크할 거니까 알아놓으시고 그래서 올라가서 주제 정리합시다. 33번 문제에서 핵심적인 주제는 뭔데? 결국 이 글의 핵심적인 소재는 동기부여입니다. 알겠죠? 동기부여인데 학생들한테 뭐가 될수 있는 거야?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동기부여가 될수 있을까? 이게 핵심적인 이 글의 주제라고 볼수 있겠죠? 맞나, 소환아? 맞나, 재현아? 소환아, 그럼 이 글에서 어떤 것들이 동기부여가 된다고 하더노? 어떤 것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잘안 들린다, 미안한데. 네가 마스크 쓰고 있어서 내가 말이 안 나와요, 이렇게. 존경하는 것도 될수 있고, 맞지? 뭐, 존경하는 것도 됐고, 인사하는 것도 되고, 이거 적지 마라. 자, 존경하는 것, 인사하는 것, 뭐든 간에 등등등 전부 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care about 하는 거예요. 맞죠? 뭐 하는 거야? 신경 쓰고, 관심을 드리고, 신경 써주는 것만으로도, 맞지? 동기부여가 될수 있다는 거죠. 맞나, 내가? 그 신경 써주고 관심 주는 게 어떤 건데? 뭐 존경 또는 인사 또는 집중 또는 쓰다듬기 또는 웃음 또는 사랑한다 말하기 등등등이 되는 거지. 호정아 맞나, 내가?
맞죠? 이게 핵심입니다. 알겠죠? 어떤 것들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까? 단순히 뭐야?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주는 것만으로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없다 재현아? 될 수 있다. 소환 이해가나? 소환이도 이해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열심히 해주자 이 얘기겠지. 맞지? 33번 문제는 되게 어렵습니다. 빼빼 치세요. 알겠죠? 33번 문제는 되게 까다롭습니다. 벨벳 쳐놓고 다시 꼭 보세요. 알겠죠? 꼭 다시 보세요. 해석에 있어서 유의점이 있어야 되니까. 알겠지? 어이, 정재현이, 넌 내가 필기해준 거를 그대로 좀 쓰면 안 되겠니? 왜 거다 쓰니? 아이씨, 네가 잘못 적은 거지. 옮겨 적어라. 알겠지? 호정아, 다 썼냐? 소원이는? 다 썼어? 어이, 소원이는? 다 썼어?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4번으로 갈게요. 자, 34번 넘어가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34번 문제는 꽤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지만 내용이 되게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그걸 좀 볼게. say부터 봅시다. say는 명령문이죠. 맞죠? 적어놓으세요. 명령문이죠. 말해라의 말이죠. 자,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야? 접속사가 생략된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사실 원래는 대시 있어야지. 맞지? 말해라. 뭐를? 네가 보통 어디 간다고? 간다고. 어디에? 공원에. 뭐 하려고? to walk. 걷거나 work out. 자, work out은 운동하다죠. 운동하러 이 말이지. 다음 봐봐. 아마도 오늘 you 너는 맞지? 너는 뭐 해야 될 것이다. 골라야 할 것이다. 뭐를? 다른 공원을 대죠. 그냥 갑자기 그러니까 뭐야? 뭐 내가 운동하거나 걸으려고 공원을 간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다른 공원을 골라라는 거지? 해서 보자고. 왜? 가니까 where? Who knows? 해서 이건 뭐냐면 누가 알겠는가 이 말이지. 맞지? 누가 알겠는가? 이게 무슨 말인지 보자. Maybe it's because에서 여기서부터 체크합시다. 알겠죠? 그것은 왜냐하면 you, 네가 뭐 하기 때문에?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뭐를? 어떤 연결성을. To the different energy. 어떤 다른 에너지와 in other park. 다른 공원에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적으로 나오는 소재가 있어요. 뭐냐? 이걸 주쳐넣으세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무슨 공원이 뭘 갖고 있는 거야?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나 봐, 맞지? 공원별로 에너지를 갖고 있나 봐. 무슨 말인지 계속 보면 you need, you will 하면서 아마도 너는 뭐 할 것이다? 달릴 것이다. 어떤 사람들로 거기에 that you will never meet 돼 있는데 여기서 당연히 people이라는 명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that들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거 재현아, 이거 무슨 접속사일까? 그렇지. 형용사절 접속사제 맞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네가 절대로 만나지 못했었던 처음 보는 이 말이지. 됐나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네가 봐봐, 맨날 뛰는 공원 말고 재현아 다른 공원 가면 새로운 사람 만나나 안 만나나? 만나지 맞지? 그러니까 내가 원래 맨날 뛸 때 만나던 사람들 말고 너희들 알겠지만 운동하러 가면은 여기 주변에서는 8,000만이 가지 맞지? 8,000 가면 맨날 내가 가는 시간에 비슷한 사람들이 맨날 나와. 좀 익숙하지, 그지? 그래서 또 다른 공원을 가보면 네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원래 너는 뭐 할 수 있어요? 체크하자. 너는 만들 수 있어요. 뭐를? 새로운 최고의 친구를. 간단하게 동명사 ing죠? 간단하게 뭐 하는 것에 의해서? 방문하는 것에 의해서 다른 공원. 그리고 너는 뭐 할 수 있어요? 절대 모릅니다. 그렇죠? 모릅니다. 자, 근데 what이 나왔어. 소원아, 앞에 명사 있나 없나? 없지. 자, 그럼 이건 무슨 접속사일까, 소원아? 그렇지. 명사절 접속사겠지. 맞죠? 너는 절대 모른대. 뭐를? what
great things. 자, great things가 what절에 주어지. will happen. 이게 동사죠. 그래서 너는 아마도 모를 것이다. 훌륭한 것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누구한테? To you. 너한테. 맞지? Until 체크합시다. Until은 누가 뭐뭐 할 때까지 이란 뜻이죠. 뒤에 주어가 동사 할 때까지 이란 뜻이죠. 네가 걸어나갈 때까지 밖으로 그 지역에 되지. 자, 근데 where 나왔네요. 가로칩시다. 자, where은 우리 형용사절 접속사에서 관계부사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맞죠? 얘는 형용사절 접속사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 앞에 있는 명사 존을 꾸며줍니다. 존, 맞죠? 지역을 꾸며줍니다. 이 지역이 뭔지 꾸며주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 where이 끝나는 데까지. 그렇지? 그러니까 너는 네가 걸어 나올 때까지라고 했지? 그 지역 밖으로. 어떤 지역인데? 네가 편안함을 느끼는. 그럴 때까지는 절대 알 수 있다 없다 소환아. 아,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지. 네가 나오기 전까지. If you 체크할게요. 네가 이제 네가 뭐 하면은 are staying 머무르고 있으면 너의 comfort zone. 자, 이게 뭐냐? 편안한 지역이지 그냥. 맞지? 편안한 지역. 각자 편안한 집은 어떤 게 될 수 있겠니? 재현아. 네가 제일 편안함을 느끼는 지역이 어디야? PC방? 아, 집이가? 집 맞나? PC방 아니고? 수환이? PC방 아니고? 호정이? 넌 PC방이잖아. 아, 아, 집이야? 소원이 너는 집 맞아? 소원이 근데 이상한 지 얼마 안 됐잖아. 편안해? 자, 이 편안한 지역에 네가 머물고 있었다면, 맞지? 그리고,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생각해주세요. And 있으니까 아직 if입니다. 아직 if가 있어요. 맞죠? 아직. 오케이? 만약에 너가 뭐 하지 않는다면, 밀어붙이지 않는다면, 너를 past. 자, 너의, 자, yourself past that 과거의 그, 자, 과거의 그 같은 오래된 이렇게 되는 거지. 에너지로 되죠.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됐나? if가. 자, 다시 말하면 네가 유지하고 있을 때 너의 편안한 지역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네가 밀어붙이지 않을 때 네 스스로를 어디에다가? 과거의 그 같은 오래된 에너지로. 됐나? 그러면 then you are not 뭐 너는 are not going to move. 여기서 are going to는 뭐랑 똑같다고 했죠? will이랑 똑같습니다. 맞죠? 근데 뭐 때문에? not이 붙었기 때문에 will not move랑 똑같죠? 너는 움직일 것이다? 안 움직일 것이다? 재현아? 너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죠. forward, 앞으로 on your path, 너의 길에 이 말이지. 여기서 forward는 앞으로인데 앞으로가 의미하는 방향은 어떤 거냐면 발전하는 방향으로라는 뜻이죠. 맞죠? 그러니까 네가 발전하지 못할 것이다. 소원아,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노? 괜찮나? 아닌데, 재현아, 너는 왜 항상 피곤하냐? 졸려? 어, 일어나서 또 들을까? 오케이. ing 동명사죠. by forcing, 맞죠? 호정아, 안 그래? 뭐가? 그래, 알겠지? force가 원래 원형의 뜻이 뭐냐? force는 강요하다죠, 맞죠? 다시 말해서 강요하는 것에 의해 너 자신이 to do 하도록, 맞지? 하도록 something different, 뭔가 다른 걸. 자, 여기서 something different는 뭘 말하는 거야? 평소 가던 공원이 아니라, 맞지? 새로운 공원에 가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네가 평소에 하던 거 말고, 알겠지? 평소에 하던 거 말고 좀 새로운 거를 말하는 거, 그렇지? 이렇게 네가 강요하는 것에 의해서 네 스스로가 하도록 뭔가 평소랑은 좀 다른 것을. 그러면 you, 너는
are awakening 해서 a awaken 뜻이 뭐냐면 깨우다예요. 깨우다. 그러니까 근데 그냥 깨우는 게 아니라 일깨우는 거예요. 깨우치게 하는 거야.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일깨워 주고 있을 것이다. 누구를? 네 스스로를 on a spiritual level 하면은 spiritual 뜻이 뭐냐면 영혼적인 수준이라 뜻이에요. 레벨까지니까. 근데 여기서 영혼적인 수준 이 뜻이 뭐냐면 의미하는 말을 알아야 되겠지. 안 그래 재현아? 이게 영혼적인 수준까지 깨운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응? 정신력을 강화시켜준다는 거죠. 이거 진짜 비유적인 의미야. 그러니까 정신력을 키워준다는 걸 영혼적인 수준까지 너를 깨워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알겠나? 의미 이해가 혹시 안 될까봐 선생님이 찝었어요. 영혼적인 수준까지 올려준다. 그리고 너는 뭐 할 것이다? 강요하는 중이다. 너 스스로를 뭐 하도록? 하도록 뭔가를. 자, 근데 something이 나왔어요. 수원아, 이 대신 무슨 접속사야? 그렇지, 맞지? 이 무엇인가가 뭐냐면, 말해줘. 이게 뭐냐면, will benefit. 이득을 줄 거인, 말이죠. benefit이 이득이 아니라 여기서 동사예요. 알겠죠? 동사로서, 맞지? 동사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 이득을 주다 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이득을 주는 누구한테? 너에게 in the long run 하면은 장기적으로. 여기까지. 알겠지? 장기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s they say, 그들이 말하듯이 뭐라고 나와있는데 variety is the spice of life 했는데 체크하세요. 이거 이 문장에서 주제입니다. 알겠죠? 다양성은 is the spice of life 해서 삶의 묘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 약간 볼래요? 보면 체크 좀 해놓자. 뭘 체크하냐면 원래 우리 많이 쓰는 게 spicy야, 알겠지? 이거 우리 spicy 뜻이 뭐냐? 수아나 매운이라 쓰잖아, 맞지? 근데 이게 사실 콩글리시야. spicy 하면 매운 게 아니라 spice가 뭐냐면 양념이고, 알겠지? 양념이나 향신료를 말해요. 그래서 spicy 하면은 뭐냐면 향신료가 뿌려진 또는 양념이 된이라는 의미야, 원래는. 알겠니? 근데 이렇게 양념이나 향신료를 뿌리는 게 보통 좀 맵거든. 그래서 스파이시가 된 거야. 다시 말하면 variety, 여기서 다양성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비유적으로 다양성은 원래 하던 편안한 것이 아닌, 맞지? 좀 새로운 것을 말하죠. 맞나요? 여기서. 자, 여기서 삶의 양념이라는 것은 뭐야? 삶의 재미를 더해주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 비유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다양성이라는 것은 다양한 것을 해보는 거지, 그치? 내가 원래 하던 게 아니라 다양한 것을 해보는 것이고 이건 좀 새로운 것을 말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삶의 묘미다 라는 것은 삶의 재미를 더해주는 거다는 거죠. 그럼 정리해보면 이 글의 주제가 나오죠. 글의 주제까지 바로 연계해서 써보면, 맞지? 글의 주제는 뭐라고 볼 수 있겠노? 기존에 하던 것 말고 기존에 해오던 편안한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을 도전해보자 라는 됐나요? 이게 이걸 핵심 주제겠지. 기존에 해오던 편안한 것이 아니라 좀 새로운 것을 도전해보자 라는 얘기를 지금 이 부분에서 하고 있는 거죠. 소원아,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 재현이는 이해가나? 수환이는 이해가나? 여기 31번부터 34번까지는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이 중에 다 나올 수도 있고 뭐 하나가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무조건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나올 수가. 그렇기 때문에 꼭 중요하게 봐두세요. 꼭. 재현이 다 봤나? 체크했나? 호정이 체크 다 했나? 호정아, 너도 시험 보면 이거 무조건 나온다. 알겠지? 수환이 체크 다 했나? 수원이도 마무리 다 했나? 이제 다 했나? 오케이. 조금만 쉬었다 갑시다. 알겠죠? 조금만 쉬었다 갈게. 35번 볼게요. 알겠죠? 34번까지 했고 체크 좀 합시다. 아이디어스 체크하세요. 아이디어스.
이 아이디어들은 가로칠게. About부터 뭐에 대한 아이디어인데 How much disclosure is appropriate 까지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인데 우리 체크를 해야 되는 건 요 How예요. 알겠죠? 우리가 how 앞에 명사가 있으면 몰라도 명사 없지 지금 맞지?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한다?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죠.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노? how 다음에 봐봐. how 플러스 다음에 뭐가 나왔어? how much disclosure에서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왔죠. 맞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어떻게 근데 how much가 있으니까는 우리 생각을 해보자. 이게 보통 어떻게 누가 뭐뭐 하는지 이렇게 한다고 했지 맞지? 근데 how much가 들어가고 뒤에 주어 동사가 온다면 얼마나 많이 누가 뭐뭐 하는지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게 적합하겠죠. 맞죠? 해석할 때 원래 평소랑은 좀 다르게 그러면 생각은 뭐에 대한 생각이야? 얼마나 많이 disclosure 그 폭로가 밝혀내는 거 알겠지? 폭로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그것은 very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문화마다 라고 되어있지. 체크해 놓으세요. 자, 여기서 폭로라는 게 뭘 밝혀내는 거고 뭘 폭로하는 건지는 같이 살펴봅시다. 알겠죠? 밑에 볼게. 이거 원래 무슨 문제냐면 순서 문제라서 원래 순서는 여기 이 문장만 딸랑 주고 알겠지? 이 문장만 딱 주고 위에 밑에 ABC 순서 맞추는 거였어. 그래서 짝대기가 있는 건 뭐냐면 여기서 문달이 나뉘었다는 거야. 알겠지? 참고만 하세요. 볼게. Those 하면은 그 사람들이죠. 맞죠? 사람, 그 사람들이네요. 근데 그 뒤에 그 사람들을 꾸며주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해요. Born in the United States 까지죠. 맞죠? 이 born은 꾸며주는 것이지 동사가 아닙니다. 알겠죠? 과거분사입니다. BP 알겠죠? 과거분사예요. 그 사람들인데 누군데? 태어난 어디에서? 미국에서. 이 사람들은 뭐하는 경향이 있다? 얘가 동사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죠. 뭐하는 경향이 있다? 되는 경향이 있죠. 뭐가? High disclosure. 매우 많이 폭로하는 사람이 말이죠. 폭로하는 사람이. 심지어, 자, 여기서 쉼표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가로치세요. 알겠죠? 저 쉼표 다음에 체크해놓을 게 뭐냐면, 쉼표가 나오고, 알겠지? 쉼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ing가 나오고, 뒤에 동사 없음.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이런 경우는 우리 뭐라고 하냐면 현재 분사 ing 부분. 공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쉼표 나왔지, ing 나왔지, 근데 뒤에 동사는 없지.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이 뭐는 showing은 뭡니까? 현재 분사라서 해석을 어떻게 해주는데? 뭐뭐 하면서. 맞죠? 심지어 뭐 하면서? 보여주면서. 맞죠? 뭐를? willingness, 의지를. 맞죠? 의지를 뭐 하려는? 밝혀내려는. 자, disclose가 뭐 하는 거다? 폭로하다, 밝혀내다 라는 뜻이죠. 맞죠? 폭로하다, 밝혀내다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disclose가. 그래서 밝혀내고 폭로하려고 하는 어떤 정보를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누구한테? 낯선 사람들에게. 여기까지가 쇼잉이 묶음인데 자 여기서 정의가 나왔어요. 뭐냐? 하이 디스클로저가 어떤 사람인지 정의가 나왔어요. 소원아, 하이 디스클로저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걸 하는 사람이야? 뭐 하는 사람이야? 그 문장 안에 설명이 있죠. 하이 디스클로저 하는 사람이 누군데? 설명해봐. 방금 이 문장 안에 나와 있잖아.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자 여기서 폭로하는데 뭘 폭로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정보인데? 소환이 무슨 정보를 폭로하는 사람인데?
자, 그 집중해서 읽으셔야죠. 해석만 하고 있습니까? 해석 말고 이해를 하셔야죠. 뭐에 대해서 정보를 폭로하고 있는데, 소환아? 그 문장 안에 있다니까? 그 문장밖에 없어요. 그 문장을 해석할 수 있으면 대답이 나와야 돼. 내가 해석을 해줬잖아, 근데. 집중 안 하냐? 소환아? 뭐냐니까? 뭘 폭로하는 사람인데? 아니, 그 문장 안에 적혀 있다니까. 이 사람아. 아니, 봐봐. 내가 문장을 읽고, 재현아. 자, 문장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들어가셔서 문 열고 들어가서 왼쪽에 첫 번째 다리에 앉으세요라고 적혀 있다고. 근데 내가 너한테 묻는 건뭔줄 알아? 들어가서 뭐 하라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네가 이 문장을 읽었는데 그걸 답을 못하면 어떡해? 해석 신경 안 쓸래? 해석을 해주는데 집중을 안 하노. 다시, 도우즈부터 소원이 해석해봐. 그 사람들은 태어났던 미국에서 경향이 있다. 경향이 있다. 많은 폭로를 하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이고? 다시 문장이 말이 되게 해줘야지. 직독직해 하라고 했죠. 경향이 있다 했지. 어떤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잘했어요. 되는, 맞지?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뭐가? 많은 폭로를 하는 사람이. 그 뒤에 이어받아봐, 소원아. Even showing. 보여주면서, 계속. 누구 스스로인데? 그들이 누군데? 폭로하는 사람이야, 당하는 사람이야? 폭로하는 사람 맞지? 그 스스로에 대해서 누구한테? 누구한테? 낯선 사람에게. 해석 집중해라, 소환아. 낯선 사람에게. 재현아, 이거 뭔 말일까? 낯선 사람에게 그들 스스로의 정보를 폭로한대. 이게 무슨 말일까? 너무 같다. 조금만 덜 가봐라. 너무 같다. 조금만 덜 가봐라. 무슨 말일까? 자, 의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여줄 의지가 있는 거잖아. 뭘 보여주는 건데? 쉽게 말할게. 요즘 말로 TMI. 그러니까 자기 말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맞지? 많이 보여주려고 하면.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이 이것저것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 문장에서 호정아 뭐라고 한다고? 아니, 뭐라고 한다고 보니까 영어로 하이 디스클로저. 하이 디스클로저라고 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쉽게, 자, 이제 좀 감이 잡혀야 돼요. 폭로라는 의미가 뭐랑 똑같냐면 이 문장에서. 이 글에서는 뭐야? 표현이지, 맞지? 쉽게 말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자꾸 표현하는 거잖아, 맞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 어디서 왔고, 괜히 TMI식으로 자꾸 얘기한다는 거지. 맞아, 아니야, 소환아? 그 얘기하는 거다. 소환아, 이해했나? 소환이 말고 재현이 이해했나? 호정이 이해했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볼게. This may explain. 체크합시다. 주어 this고. 이것은 설명할지도 모릅니다. Why 나왔는데 앞에 명사 있어 없어, 수아나? 그렇지, 맞지? 그럼 이거는 명접이죠, 맞죠? 당연히 간접 의문문이겠네요, 맞죠? 그래서 이것은 아마 더 설명할지 모른다. 뭐를? 왜 미국인들이 seem 보이는지 특히 쉽게, 맞지? 뭐 하는 것이? To meet 만나는 게. 그리고 are good. 왜? 자, 여기서 마찬가지야. and로 연결되어 있는데 얘는 뭐랑 연결되어 있는 거냐면 원래는 why, 맞지? 똑같아. why Americans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왜 미국인들이 그렇게 보이는지 쉽게 만나기. 그리고 왜 미국인들이 are good 잘하는지
어디에서 칵테일 파티 대화. 그러니까 칵테일 파티가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파티를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파티에서 대화하는 것을 왜 이렇게 잘하는지 말이지. 자, 봐봐. 이 모이는 파티는 뭐냐면 낯선 사람들이야, 맞지? 낯선 사람들이 새롭게 모이는 자리야. 맞아, 아니야? 그 자리에서 이 미국인들은 뭘 한다는 거야? 나를 잘 표현한다는 거지, 맞지? 가가지고 괜히 뭐 하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하고 있니? 가면 조용히 입 다물고 있지, 맞지? 근데 외국인들, 특히 미국인들은 가서 뭐 한다는 거야? Hey, what's up? 하면서 얘기한다는 거지, 맞지? 어? 너 이름 뭐야? 나 현승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여기서 왔어. 나 뭐 하는 사람이야. 넌 뭐 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지. 이해 가니?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인들은 이민의 나라, 이민을 한 나라라서 그래. 이주를 해온 나라라서 봐봐. 소원아, 네 조상님은 조선시대 사람 맞겠지? 맞잖아. 어이, 소원이, 네 조상님 조선시대 사람 맞지? 맞지? 어이, 재현이, 네 조상님은 혹시 가나에 사시나? 아니지, 맞지? 호정아, 네 조상님은 저기 그리스에 사셔요? 아니지, 맞지? 자, 봐봐. 우리의 모든 기원은 여기잖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민족이라서 하나지만 미국은 아니야. 얘는 영국, 얘는 프랑스, 얘는 독일, 얘는 미국, 얘는 그냥 뭐 아프리카계에서 왔고 다 달라, 맞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을 소개 안 하면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아니 뭐 재윤이 솔직히 내가 처음 봐도 딱 봐도 이 근처에 살았겠지, 맞잖아. 딱 봐도 대구 사람이겠지. 뭐 뻔하지. 얘가 뭐 미국에서 왔겠어, 유럽에서 왔겠어, 뭘 왔겠어? 뭐 그거 알잖아. 소원이 마찬가지가, 맞지? 수아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 애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랑을 많이 해요. 아니, 진짜 미국인들 그래. 지자랑 존나 많이 해. 아, 진짜 막말로 지자랑을 진짜 많이 해. 다음 체크하세요. On the other end 체크하세요. 반면에 라는 뜻이죠. 반면에 이 일본인들은 tend to do 하는 경향이 있어요. Little 거의 안 하는 경향이 있죠. 자, 이거 부정의 의미입니다. 맞죠? 안 하는 경향이 있죠. 뭐를? Disclosing. 자, 이거 당연히 뭐 하는 것?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표현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돼 있지. 뒤에 가로칠까? Except to the few people with whom they are very close. 여기까지 체크해놓고. 원래 우리 그런 거 많이 쓰지. except 플러스 명사 하면은 뭐뭐를 제외하고 이 말이죠. 했나요?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하죠. 했나? 다음 to the few people 뭘 제외하고 매우 극소수. 자, 이건 지금 진짜 적은 거야. 극소수를 말합니다. 매우 적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근데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명사고 이거 꾸며주려고 뭐 하는 거야? whom이 온 거죠, 맞죠? with whom부터 어디까지? close까지가 온 겁니다. 이 앞에 있는 매우 극소수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해서 요걸 우리 뭐라고 하죠? 형용사절 접속사에서 관계부사라고, 아 미안, 관계대명사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who는 whom이랑 똑같습니다. 아니 그렇죠. 큰 차이 없어요. 문법적으로 차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they are very close. 그들이 매우 가까운 애들이지. 진짜 가까운 사람 말고는 얘기해 안 해? 안 한다는 거지. 자, 이거는 일본인들, 맞지? 다음 in general, 일반적으로 Asians, 체크해놓자. 아시아인들은 do not rich, 뭐 하지 않습니까? rich가 뜻이 뭐니, 재현은? 그 연결 뭐 얘기를 해. 닿다, 알겠지? 도달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인들은 닿지 않습니다. 또는 도달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낯선 사람들한테. 맞지?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한국인들, 동양인들 낙하는 진짜 심하지. 외국인들은 엘리베이터에서만 만나도 인사 다 하고 얘기 다 하잖아. 엘리베이터가 길면 내릴 때 얘가 누군지 다 알아. 얘기를 하거든, 막.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아시아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They, 자 여기서 they는 아시아인들을 말합니다. 알아놓으세요. 아시아인들은
뭐 아는데 however 체크하세요. 접속사니까요. 하 아시아인들은 뭐합니까?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do는 강조용법이라서 알겠지? 강조용법이라서 정말로라는 의미를 가질 뿐입니다. 알겠죠? 그들은 정말로 뭐합니까? show 보여줍니다. great care 매우 신경 쓰는 것을 for each other 서로서로를 위해서 됐나? 서로서로를 위해서 since부터 세모 체크해 놓을게. since 체크해 놓고 알겠죠? since they view harmony as essential 해서 여기서 since는 뭐뭐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라고 해석해 줍니다. 알겠죠? 뒤에서 뒤에 they가 뷰하기 때문에 라고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시아인들은 뭐뭐 뭐 하기 때문에 보기 때문이야. 뭐를? harmony 조화를 as essential 필수 요소로서 to relationship improvement 관계를 개선하는데. 자, 여기서 의미가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 아시아인들은 뭐를 중요시한다? 개성보다는 조화를 중요시한다. 그러니까 개성보다는 조화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나 자신을 표현하고 뭐지? 나 자신을 표현하고 개성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뭐 한다는 거야? 서양인들이 이런 걸 하지만 아시아인들은 나 자신을 표현하고 개성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알겠지? 이런 특징을 가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을 표현하고 개성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they, 그들은 일합니다. 어떻게? 열심히. 뭐 하기 위해서? prevent. 막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어떤 사람들을. 자, 그 사람들이 누군데? 가로칩시다. they view as outsider.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해요? 막아요. 자꾸 막으려고 노력해. 누구를? 그들이 보는 뭐로서? 외부인이라고 보는 사람으로서. 맞지? From getting information. 뭐 하기, 뭐 하는 것으로부터? 자, 요거는 알아놓으세요. 보통 prevent가 나오면, 맞지? prevent가 나오면 사람이 나오고 from 플러스 ing가 많이 나와요. 알겠죠? from이 나오면 ing 항상 나오는데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지. 막는다 누구를 뭐뭐 하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되죠. 해석할 때. 그러면 그 아시아인들은 열심히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그들이 보는 외부인으로 맞지? 뭐 하는 것으로부터? from getting 얻는 것으로부터 정보를 여기서부터 꾸며주는 거죠. 이 정보를 꾸며줍니다. 그 정보가 뭐냐면 그들이 믿기에 to be unfavorable, 되게 비호의적이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호감이죠. 맞죠? 비호감으로 보이는, 맞지? 그 정보는 얻게 하고 싶어, 안 얻게 하고 싶어? 얻게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알겠지? 다시 말해서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 내가 아까 얘기했지. 아시아인들은 소화나 개성을 중요시하나 조화를 중요시하나. 조화는 봐봐. 나 봐봐. 얘들아 이 생각을 해야 돼. 재현이가 수환이를 싫어해. 수환이도 나를 싫어해. 나도 소원이를 싫어해. 자 이렇게 하면 조화가 될수 있나 없나? 없지 맞지? 근데 재현이가 수환이가 싫은 점을 몰라 만약에. 수환이에 대해서 정보를 다 몰라. 수환이가 어떤 스타일인지 아예 모르는 거라. 호정이가 어떤 스타일이고 어떤 성격인지 다 몰라.
자, 그러면은 싫어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싫어하지 않겠지. 왜? 모르니까. 알겠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재현이랑 수환이랑 겁나 막 자기 자신을 표현한 거야. 재현이는 막 약간 자기 자랑하는 사람을 싫어해.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거지. 아, 재현 씨, 뭐 한 달에 얼마 벌어요? 하면서 막 으스렛 막 있잖아, 막 장난을 치는 거야 이렇게. 아, 저는 좀 많이 벌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그럼 재현이는 날 싫어하겠어, 좋아하겠어, 고정. 존나 싫어하겠지, 그렇지?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말 안 해. 그냥 말 안 해, 그냥.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현 씨, 뭐 오랜만에 뵙네요. 끝. 그냥 이까지밖에 얘기 안 했어. 소원아, 그럼 옛날 싫어할까, 좋아할까? 좋아하는 건 몰라도 싫어하지는 않겠지, 그렇지? 그럼 얘랑 나랑 조화롭게 지낼 수 있을까 없을까, 호정아? 지낼 수 있는 거지. 알겠지? 다시 말할게. 자, 이 글의 주제가 나왔죠? 맞죠? 이 글의 주제가 나왔는데 위에 좀 보면서 얘기할게. 위에서부터 쭉 얘기했던 건 뭐였냐면 이 글의 핵심 소재, 이 글의 핵심 소재는 뭐냐면 disclosure. 이 글의 핵심 소재는 폭로입니다. 폭로. 알겠죠? 핵심 소재는 disclosure, 폭로입니다. 폭로. 주제는 뭐냐? 폭로인데 무슨 말이냐? 서양권에 비해서 동양권, 동양인들은, 맞지? 동양인들은 폭로와 표현을 덜 하는 경우가 많다. 자, 이거에 대해서 밑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데, 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맞죠? 왜 이 주제를 설명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해도 맞죠? 첫 번째, 동양인들은 개성보다는 조화를 중요시한 말, 맞지? 그래서 상대방이 싫어할 만한 것들을 아예 이야기하거나 표현하지 않으려 함. 맞죠? 개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취하기 때문이다. 맞죠? 반대로 뭐는 서양인들은 자기 자신을, 맞지? 충분히 과도하게 표현한다는 거죠. 자, 이게 이 글에서의 끝입니다. 알겠죠? 핵심 주제 나왔습니다. 서양권에 비해서 동양인들은 폭로와 표현, 당연히 뭐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알겠죠? 자기 자신에 대한 폭로와 표현을 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소원아, 이제 이해가겠나? 무슨 말인지 이걸. 재현이, 이해하겠나? 수환이, 이해하겠나? 호정아, 이해했나? 오케이. 됐나요? 정리했나요? 자, 여기까지 35번 마칠게요. 알겠죠? 35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